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소개를 좀더 친근하겠죠. 예. 뭐라고 소개를 뭐 어떻게? 뭐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예. 지금 진도 현지에 왔습니다. 진도기 때문에 촬영을 하려고, 예.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고 진도에서 여태까지 살아와서 진돗개를 계속 키운 집안의 후손입니다. 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약간은 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일반적으로 육지개와 진도산개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진도산은 뭐, 호께다, 사냥 때문에, 육지개는 겹게,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진도개는 사냥에 중점을 두고, 육지개는 뭐, 외모에 중점을 둔다, 이런, 그, 육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70년대 막 투견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이전에도 이렇게 뭐, 그 투견이 유행하기 이전에도 진도산하고 육지개가 뭐 겹겐이 혹겐이 이런 차이가 원래 있었는지. 제일 답답한 게 진돗개를 예. 겹개네, 혹개네 이게 예. 나누는 거지 진도 사람들이 나눈 게 아니라 예. 전부 다 그것이 육지 사람들이 옛날에 그걸 갖고 자기들이 이제 했던 건데 예. 진돗개는 진도 사람들 현지에서 이걸 진돗개를 애견으로 키운 게 아니라 그 예. 사람들은 그냥 개가 있어서 그냥 키운 거예요. 아까 뭐 진도에서 무슨 놈을 갖고 뭐 허리 갖고 그 겹개 혹개 하는 게 아니라 진도에서는 처음에 사람도 나이 쌀이 먹으면 배도 나오고 그러듯이 진돗개들이 진도에서 보면은 나이 먹은 개들은 나이 쌀이 살집 있어. 가면 그걸 보고 그 사람 왔다 저거 개 두자비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그걸 갖고 뭐 겹개는 혹개네 뭐 이런 것은 별로 그 의미가 없었었고 그럼 그런 것은 뭐 60년대 거기 천연기념물로 우리나라에 보호된 이후로 육지에서 그 애견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서 그 사람들은 개를 접할 때 진돗개로 접한 게 아니라 개 공부를 하는 게그 사람들은 일본 개에 대해서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했어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모형이 머리가 팔각형이 뭐니 뭐 있다고 소리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진돗개를 얘기를 하려면은 저더 위에 그럼 처음에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진돗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합계속계 겹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기거리가 안돼 그거. 그럼 정리를 하자면, 보통 개들이 한 2년 6개월 정도 되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년 되면 완전히 더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걸 갖다가 일부러 기준을 나누지도 않았다, 진도에서는. 바깥에서 육지 사람들이 걔를 이제 분양할 목적이나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겹개니 혹개니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었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협회나 연맹이 생기면서 외국의 견종 표준으로 걔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혹개니 겹개 구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진돗개가 일제시대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을 때는 모리 다메조 교수가 진도를 방문해서 진도 실태를 보고 케이러들을 그 사람들한테 와서 그걸 보고서를 천연기념물 위원회에다 내서 그걸 했다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거기에 보면은 모리 보고서에도 보면 진돗개가 와서 보면 머리, 일본, 자기는 관계, 진도에 오기 전에는 진돗개는 구경도 못해서 자기가 아는 상식은 일본 개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라, 일본 개가 보고 와서, 진도 와서 육지로 1년이면 수백 마리씩 팔려나간다는 그런 개들을 봤을 때, 깜짝 놀라서 나 했던 것이 뭐냐면, 머리폭이 적고 머리가 길더라. 어? 그것을 일본은 각을 갖고 얘기할 때가 머리가 팔각형이고, 뭐, 그 팔각형 밑으로 지둥이가 이렇게 길게 쳐져 있더라. 이렇게 그 사람은 썼고 그렇게 느꼈는데, 가면 그런 개들이 진도에서 밤에, 낮에, 그러니까 밤에는 씨암탉을 지키는 그런 저 설캥이가 잡으러 왔을 때 그런 것을 지키다 있다가 낮에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더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런 개들이 스피드가 짐승을 잡으려면은
첫째 후각이 강해. 그런 것을 개를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면. 그 용도와 시대적 상황과 용도를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시대적 상황과 용도를 봐야 그 개를 견종표준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면, 머리 보고서에 보면은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인정하기 전에 보고서를 냈을 때, 가면 진돗개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고유견이라고 해요. 가면 고유견이면은 그 개가 진도라는 섬의 습성, 그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잘 보존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면 진도라는 섬이 대체 가면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냐. 가면 그 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이 인구,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계속 같이 함께 이동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우리 보고서에도 가면 그런 때 패총이나 이런 데서 나온 개의 뼈를 얘기할 때 사냥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다쳐갖고, 상처를 입었던지, 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개를 잡아먹기, 식용으로도 잡아먹었다. 그 토막낸 걸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면 그 당시에 진도에서 개가 있을 때는, 가면 언제부터 있었겠냐는 보면은, 어떤 뭐 정확한 기원은 없지만은, 진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를 봤을 때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진도에도 지금은 이제 농기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옛날에는 그럼 고인돌이 각 지역마다 겁나 있었어요. 그것이. 그러면 진도의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 앞이 전부 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있는 기존의 마을 앞이 다 바다였으니까 그게 간척 사업을 1970년도 1700년도 이후로 어떤 조그만 데에서 제방을 쌓아서 조금씩 이제 그 농토를 만들고 만들고 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제방을 더 이제 더 멀리까지 이제 싸면서 바다가 이제 논이 이제 됐었는데 하면 그 이전에 그 마을 앞에 있던 고인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농기 정리를 하면서 그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바깥에 있던데 그런 데 가해가 있고 뭐 가운데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차라니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크레인이 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땅을 파서 그냥 그 큰 파독을 갖다가 다 묻어버렸어. 그럼 없어져버렸어. 흔적들이 이제 다 없어져버렸는데 가면 지금도 뭐 지망리라든가 요, 그 호구동 앞에 막 그런 데는 지금도 고인돌이 밭에 막 그런 데 일부 남아있기도 하는데 가면 그런 유적들로 봤을 때 진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데가 그런 유적들을 그 선조들 무덤으로 썼을 때 그때부터 진도에 적어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지. 가면 진도에서 그런 때부터 개가 가면 진도에서 살았다. 가면 진도에서 그 개들이 수천 년을 진도라는 이 자연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거기에 토착화 되면서 체형이 모든 것이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진화라는 거지. 그러면 그 와중에도 조선 시대 때 보면 그보다도 이제 고려 시대 때 그런 때 이제 진도가 그 삼별초가 여기까지 진도에까지 용장에다가 도읍을 하고 있을 때 그 다 그 토벌 하면서 진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몽국 그 원나라 몽국 아니라 원나라지 그때는 이제 원나라에 끌려가서 노비로 한 20년 동안 있다가도 왔었고 또 외국들이 워낙 침범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고려 후기 때부터 조선 초기 때는 진도에 사람이 간을 두지 않고 전부 다 육지로 이제 진도를 버리고 이제 갔을 때 이제 이런 것을 또 이제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데 가면 그 진도에서 살던 그런 개들이 가면 진도에는 있었던 것이 옛날에는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 지도를 보면은 이 손가락처럼 산줄기가 있고 바다고 산줄기 바다 산줄기 바다 이게 진도의 지도로 그 간척사업으로 함께 산줄기를 막으면 가운데에 바다가 이게 용도가 좀 됐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개들이 산에서 뛰려면 그런 산에서 허리가 없는 개가 어떻게 뛰겠냐고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적응해서 뛰다 보면 허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빌탄 산을 잘 달릴 수 있게끔 체형을 갖춘 게지 진돗개는. 또
또 이제 그 해변 그 일제 시대 때 그때 이제 그 1930년도 이런 때만 보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 고아리라는 동네에서 내가 지금 8대째. 예. 우리 아들이 9대째 여기서 사는데 가면 그 이전에는 내가 우리 뭐 중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 할아버지라는 내가 한 30,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었는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부터는 그런 때 그 옛날에 그런 개를 길러왔으니까 예. 그 1년에 수백 마리씩 진도에서 팔려나가던 개들을 대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집인데 가면 그 당시에 진도길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 진도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 생활상 예. 주민들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도길을 말이 안 돼. 그거. 예, 그 용도도 마찬가지고. 예. 예. 가면 그 당시에 그 먹을 식량이 없어갖고 전부 다들 갖다 지금 같이 있는 뭐 식량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때는 그 보릿고개 넘기기가 힘들어 갖고 겨울에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초라고 할 텐데 걔가 먹고 사는 것이 뭐가 있어. 잡식이어도 그런 때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하고 비슷한 것을 다 먹고 사는데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개를 누가 그렇게 애견으로 키우냐고. 그 진도에서 각광받았던 그 개들은 그 당시에는 짐승 껍데기로 그 한 겨울에 방한복도 만들고 뭐 모자, 기마개, 뭐 목도리 모든 것이 생활상이 겨울을 하려면은 짐승 껍데기 필요하니까 짐승 껍데기 그게 식량보다도 더 비쌌으니까 그럼 식량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나락을 두 가마에 팔아도 장장 하루 일당이 안 돼. 그 정도 한데 가면 그전 때는 60년대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너무 날풍팔이 해야 쌀 한 대빠 그게 하루 일당이었는데 그 정도로 식량이 귀할 텐데 개를 어떻게 키우냐고. 그런데 그 식량보다 더 귀한 것이 비싼 것이 짐승 껍데기인데 가면 자연적으로 육지에서 그 짐승 껍데기를 사는 지금 생각하는 뭐 그 큰 그런 대상들 아니지만은 짐승 껍데기를 수집하는 상들이 있어서 가면 예. 옛날에 이제 박물양소라든가 이런 사람들들이 뭐 이약, 치약 뭐 그런 것도 막 여러 가지 뭐 참빛도 팔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팔면서 그런 것도 이제 그 껍데기라든가 짐승 껍데기, 짐승 털 뭐 예. 이런 것도 이제 그 수집도 하고 이제 그럴 텐데 가면 그 사람들은 토끼를 키우다가 잡아 겨울에 먹고 그 껍데기를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짐승이 못 피라는 것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봄 돼가고 기름기 빠져불고 저 털가람이 둥둥하면 그 못 피는 그 값어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때는 이제 필요로 없는데 가면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개 가면 그 사냥을 잘하는 개를 옛날 사람들이 뭐냐면은 제일 초보 단계를 저 개는 그 노리새끼도 잡아먹겠다 그 사냥꾼들이 얘기할 때 네. 강은 저건 중로로 사냥을 하겠다. 저건 실로로 사냥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등급을 두어. 네. 가면 일반 관계, 맞아, 관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때는 죽고 살고 남편팔이 해야 어떻게 먹고, 목구멍에 풀칠을 했던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개를 그냥 묶어만 놓지. 개 만져주기도 안 해. 네. 그냥 가면 있으면은 부엌에서 그 부인들이 밥을 먹고, 그, 찌꺼기, 후물, 그런 거 잠깐 물에다 그냥 말아서 주면은 그걸 먹고, 이제, 개들은 이제 크고,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 중에서, 그런 짐승을 잡는 개들을 육지에서 모피 수집장들이 와서 보면은, 진도에는 그 어떤 뭐 연장을 갖고 뭐 창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필요 없이 개가 그런 것을 잡거든. 예. 그럼 육지에 있는 사냥꾼들은 보면, 뭐, 얻은 포수들. 그러나 하면 사람들은 그, 겨울에 땅을, 구를 파서
창으로 찔러잡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창으로 찔러보든지 가면 뭐 상처도 나버리고 못 피해.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개들도 물론 이제 상처 나면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나니까. 그렇게 잡는데, 이 수집상들로 인해서 육지로 그 사냥꾼들은, 육지 사냥꾼들한테 진돗개가 알려져. 입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진도에서 그런 개를 사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부려보고 진돗개의 그런 능력을 알고 또 직접 또 진도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육지로 많이 입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담여줘 교수가 36년도에 강주에 자기가 와서, 그때 출장 와서 하루 종일 자면서 그런 진도에서 이렇게 개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37년도에 진도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개를 보고, 이 개들을 논문을 발표하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하겠군 자기가 이제 했던 건데, 가서 38년도에 또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을 때, 이때에 일본 사람들이 지정만 했지, 진돗개에 대해서 그 깊이 연구한 것은 없어. 예. 그 이후로, 그, 해방, 45년도에 해방되고, 우리나라에서는 53년도에 유교가 발발되고 해서, 나라를 재건해서 먹고 살기에 바쁩니까? 뭐, 천연 기념물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1930년도에 천연 기념물이 뭔지, 문화재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어. 네. 우리나라에서는 했던 게 사찰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30년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방이 돼갖고 6.25 이후로 62년도에까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법을 네. 갖고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때까지 보면은. 예. 가면 조선 보물 고적 명성 천연 기념물 보호령에 의해서 천연 기념물 뭐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다. 62년도에서 그때서 그 법을 폐기하고 문화재 보호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뭐냐면 일본에서는 그 법을 폐기하고 53년도에 문화재법을 만들어.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62년도에 법을 만드는데, 희한한 게,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법이나 그때나 뭐가 다른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가면,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모든 법, 문화재, 뭐, 관리법이 이렇게 조선 총독 허가사항이야.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재법은 뭐냐면, 문교부 장관 허가사항이. 이것만 다르지 뭐 별로 그냥 바뀐 게 별로 없어. 네. 발달된 게. 그럼 거기서 문화재법이 62년도에 만들어지고 가면 이제 그 전에 폐기된 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던 문화재 천연 기념물을 12월 3일자로 전부 다 개승이 되는 거지 그냥. 가면 67년도에 도시민위원회가 진돗개 보호 육성법을 만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김종호 씨라고 그때 당시 그 기자분이 거기에 진도 사람, 그런데 그때 법을 만들려고 진도의 전문가라는 뭐 진돗개 뭐 그 했던 사람들이 관여한 게 아니라 광주에 네.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해. 천연 뭐 무슨 뭐 저 뭐냐 그 당시에 가축 수의사들이다 뭐 하던 네. 사람들이 가면 뭐 가면 누구도 가면 거기 있을 때 그 김종호 씨가 진도계라는 책에 자기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법을 만들 때 보면 했던 거 써낸 거 보면 기가 찬 게 뭐냐면 문화재법에다 세상에 진돗개 보호 육성법 제1조에다 외국에다 개 팔아먹는다고 1조 목적에다 그 써놓은 법이 뭐 그런 희한한 법을 갖고 일본 일본 놈들이 외국에다 그 폐망한 이후로 다 팔아먹으니까 우리도 진돗개 이렇게 팔아먹자 그렇게 갖고 뭐 일본께 머리가 팔가경이니 이렇게 해놓는데 허리가 저 이런 거 없어 그 이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할 당시에 가면 머리 담에저 교수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머리 폭이 길더라. 네. 가면 밤에는 그 씨암탉들 그냥 씨암탉이라 해야 그때 먹고 살게 뭐 닭들한테 모여줄 식량도 없으니까
그래서 각들 한두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헤집어서 뭐 곡식도 흩어져 있는 건 그 나달들 그런 거 주워 먹고 뭐 그 지렁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땅에 있는 것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잡아먹고 그한테 맨날 닭들이 우리 어려서만 해도 그 밭에 텃밭에 그런데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발로 휘집는 것이 일이요 그런 것 주워 먹느라고 하면 그런 것이 지금 그 시암탉들이 엄청난 것도 재산인데 하면 밤에 그 석행이란 놈들이 와서 그걸 물어가니까 걔들이 그걸 지키나 말이야. 아니 그러고 나서 날이 밝으면 가서 놀이잡이 개들 잡더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까지야. 그러면 그 개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냥을 하려면은 첫째 후각이 발달돼야 돼. 예.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그러면 냄새를 잘 맡게 생기려면 지둥에 길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일본 개보다도 머리 폭이 좁고 겁나게 머리가 길더라. 예.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노루라는 놈들이 밤에 와서 야행성이라, 와서는 밤에 사이에 이런 데 풀을 뜯고, 어디 가서 은신처에 가서 들어 놓았으면은, 그러면 그 노루라는 놈들이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그 흘린 냄새를 추적을 하려면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냄새가 잘 맡아야 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진도 같은 데는 섬이라 바람이 많아, 바람이. 네. 바람이 많으니까, 금방 냄새가 날아갈 거 없어. 네. 그러니까 육지 개들보다도 냄새 후가